Hi guys,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30만원 이하 백패킹 텐트 2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제가 또 구독자분들이랑 소통하는 유튜버 아닙니까? 이전 1탄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그 텐트들을 살펴보면 좋은 컨텐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리스트가 이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살펴볼 리스트인데요. 그래도 1탄에서 소개했던 브랜드들은 비교적 많이 알려진 브랜드들이고 이번 이야기에서 가져온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알려진 브랜드들은 아니지만 은근 살펴볼 만한 텐트들인 것 같아서 비주류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또 분명히 영상 길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작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부터 살펴볼 텐트들은 제가 직접 써본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저도 온라인으로 살펴본 텐트들이 전부인데요. 물론 컨텐츠를 만들면서 저는 미리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공부를 조금 하기는 했지만 같이 한번 살펴본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은 모비가든이라는 브랜드의 텐트입니다. 모비가든 알리에서 많이 보셨죠? 저도 많이 보긴 했거든요. 주로 오토캠핑 장비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모비가든에서도 괜찮아 보이는 백패킹 텐트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DAC라는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네, 저도 눈에 확 띄었어요. 당연히 DAC4를 사용을 했다는 얘기겠죠? 모비가든 라이트 윙스라는 모델입니다. 이 빨간색이 오리지널 텐트이고요. 파란색은 일본 한정판이더라고요. 모양은 똑같고 컬러만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모양이 우선 살짝 특이합니다. 이너 텐트 문이 전부 다 열리는 게 아니라 딱 입구 쪽만 이렇게 열리네요. 전실도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위쪽과 아래쪽 폭이 차이가 좀 커서 옆에서 보면은 살짝 특이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런 컬러 배열도 좀 신선했어요. DAC4를 사용한 모델은 1인용이었고요. 2인용부터는 일반 4를 사용한 이름이 같은 모델이 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크기도 좀 더 크고 당연히 무게도 조금 더 나가겠죠. 하지만 가격은 오히려 19만원 정도로 저렴하더라고요. DAC4를 안 쓰니까. 모양도 살짝 차이가 있긴 합니다. DAC 모델을 조금만 더 보면은 플라이와 풋볼트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구성도 나름 알차 보입니다. 아일렛 방식이고요. 후크도 나름 괜찮아 보였어요. 플라이에 이너 텐트를 걸어주는 방식이었고요. 가이라인은 카라비너를 사용을 해서 가이라인을 걸어주는 것 같았고요. 랜턴 거리도 카라비너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너 텐트 메쉬는 이런 느낌이었고요. 이 부분이 여기와 여기 이렇게 두 포인트에 연결을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스펙을 좀 보죠. 무게 아주 훌륭합니다. 가격은 23만원대고요. 원단도 가벼운 만큼 15데니아, 20데니아 나일론 리스타 원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폴은 DAC 페더라이트 폴을 사용을 했고요. 8.5짜리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더블월 텐트이죠. 1인용 텐트이다 보니까 크기는 아무래도 좀 작은 편이고 높이도 좀 낮은 편이긴 했습니다. 근데 진짜 나쁘지 않은데요? 물론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봤는데요. 아이라인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어주나 봐요. 그리고 이게 머리 쪽이고 이게 발 쪽이겠네요. 실내 공간이 좀 작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렇게 벤틸레이션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전실 부분이 이 뒤쪽에도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왜냐면은 네이처하이크 VIK 같은 경우에는 이너 텐트에 지퍼를 달아놔서 이 뒷공간도 쓸 수 있게 했는데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사진은 없더라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여기 온라인 사이트에 다른 사진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풋프린트, 이너 텐트, 풀라이를 한 번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라는 이 부분 아주 괜찮아 보였고, 여기 문을 말아서 고정해주는 부분도 후크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아주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실물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진짜 모비가든이 근데 나름 중국에서 상장도 되어 있는 브랜드더라고요. 컴플라이 아웃도어라는 이름의 회사로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 마켓캡이 2.9 빌리언이면 뭐 그렇게 엄청 큰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상장이 딱 되어 있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백패킹 라인업이 더 있나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종류가 되게 많았어요. DAC 모델이 제일 비싼 모델이었고요. 그 아래로 라이트, 나이트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아까는 빛의 날개였고 지금은 빛의 기사네요. 야, 이름 거창하다. 그리고 뭐 요런 텐트도 있었고요. 요거는 예, 네이처하이크의 하이비랑 아주 비슷하네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암튼 주로 저렴한 라인 텐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기사를 한번 보면은 스펙을 보면은 15만원, 17만원 가격대였고요. 무게는 예, 생각보다 가벼운 편이었어요. 그리고 뒤에 플러스가 붙은 모델이 있는데 그 차이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커트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원단은 20데니아 리프탑 나일론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뭐 스펙들을 간단히 보면은 그냥 뭐 일반적인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탄에서 살펴봤던 네이처하이크 클라우드 업2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잖아요. 모양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1인용이 1.5kg, 업2는 2인용이 1.5kg. 뭐가 맞는 걸까요? 누가 뻥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원단 다 똑같고 네, 스펙도 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역시 실측 무게는 항상 다르다. 이너 텐트는 이런 식으로 메쉬가 반 정도인 형태였고요. 그리고 이거 사진 진짜 잘 찍었다. 그죠? 멋있다. 여기 어디지? 특이했던 부분은 1인용은 모양이 약간 예, 비대칭이었지만 2인용은 직사각형이네요. 크기는 역시 2인용이 조금 더 큰 거는 당연한 부분이었지만 구조가 살짝 차이가 있었는데요. 1인용은 홀이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2인용은 이렇게 이렇게 예, 아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성품에 이거 예, 이거 이게 리페어 킷이라고 하는데 그냥 별거 없고 폴이 파손됐을 때 응급 처치로 폴에다가 끼워줘서 사용하는 그런 건데요. 가성비 텐트들은 보통 이런 구성이 없는데 별거 아니고 되게 작은 거지만 이런 구성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예,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모비가든이 백패킹 브랜드라고 하기보다는 오캠 쪽이 메인이고 백패킹 라인업도 있다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아 보였습니다. 약간 기대감이 전혀 없었는데 어? 의외인데? 이런 느낌? 아무튼 모비가든 텐트를 살펴봤고요. 다음은 아스타 기어입니다. 아스타 기어 리뷰는 제가 예전에 쉘터 리뷰를 했었던 적이 있었죠. 나름 제 채널 인기 동영상 탑10 안에 드는 그런 리뷰였는데요. 사실 아스타 기어는 1탄에 포함을 시킬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뺐어요. 근데 이번 편에는 포함을 시켜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크레센트라는 모델이었습니다. 모양이 많이 본 것 같으면서도 좀 특이해 보이지 않나요? 스펙을 좀 보면은 무게는 1.99kg, 뭐 2kg 넘을 것 같아요. 가격은 16만원 정도 되고요. 20데니아 리스타 라일론 원단을 플라이에 사용을 했고 높이나 크기도 일반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특이한 부분은 YKK 지퍼와 듀라플렉스 그리고 아무튼 듀라플렉스 부자재를 사용을 했고요. 전체적인 모양은 앞에서도 잠깐 이렇게 보셨지만 뭔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근데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뭔가 까만색 보이시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게 홀에다가 후크를 걸어주는 방식인데 여기 중간 부분은 또 슬리브 방식, 그러니까 믹스를 한 그 방식이 좀 특이한 부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이너 텐트 모양이 좀 특이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삐져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너 텐트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겠죠. 직사각형이 아니라 오각형입니다. 전실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 텐트를 사용하시다 보면 사실 한쪽 문만 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뒤쪽 공간에다가 이너 텐트를 쭉 빼줘가지고 그쪽을 사용을 할 수 있게 했다는 이런 특이한 부분은 저는 되게 괜찮아 보였어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뒤쪽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약간 촌스러운 거를 감수를 한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스펙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텐트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린 마운틴이라는 모델도 있었습니다. 원단을 살짝 가볍게 해서 무게를 좀 줄인 모델이었는데요. 정말 이 무게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격대는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3계절용, 4계절용으로 이렇게 따로 출시를 하고 있었고요. 부자재 같은 것도 신경 쓴 모습이 보입니다. 특이한 부분은 이 친구도 역시 양쪽으로 문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전실 공간도 있죠. 근데 이너 텐트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큰 입구 같은 문이 있고 여기 뒤에 요만한 입구가 있잖아요. 이게 약간 개구멍 같이 이 뒷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이너 텐트 안에 앉아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구멍인데 뭐 이렇게 디테일을 신경 쓴 부분은 괜찮아 보이긴 했지만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했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꼭 그래야만 했냐?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실 사이즈를 한쪽만 표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실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공간은 있는 또 특이한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이런 식으로 플라이와 풋프린트를 사용해서 쉘터 느낌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뭐 웬만하면 다 요즘 텐트들 갖고 있는 그런 기능 같은 거라 저는 그렇게 특별하게 느끼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3계절용이 4계절용보다 조금 싸죠? 한 뭐 2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너텐트가 분명 차이가 있을 텐데 그래서 봤더니 이너텐트가 이런 차이더라고요. 이게 4계절용이고 아이고 이게 4계절용이고 이게 3계절용. 근데 보통 4계절용은 여기까지 다 솔리드 원단으로 하는 편인데 얘는 반은 메쉬로 했더라고요. 이게 의미가 있나? 다 원단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메쉬창 같은 거를 만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나름 최신 신모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텐트도 있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는데요. 이름도 UFO입니다. 모양도 약간 UFO같이 생기긴 했어요. 무게도 가벼운 편이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 무게 점점 수상해지는데요. 이렇게 가벼울 리가 없는데 뭐 암튼 믿고 가죠. 원단은 크레센트랑 비슷해 보이네요. 특징이라면 여기 이너텐트 위에 사진을 보시면은 허브 원폴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허브에서 다 펼쳐지는 원폴 방식인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긴 했습니다. 또 이너텐트 벤틸레이션 부분에 이런 식으로 지퍼가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텐트 안에서 벤틸레이션을 할 때 앉아서 바로 해주는 그런 부분이죠. 밖에 나가지 않고 이거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뭐 이런 벤틸레이션 여기 위치하고 있는 이런 벤틸레이션은 되게 일반적인 부분이잖아요. 이런 벤틸레이션 근데 문 쪽에도 이렇게 벤틸레이션이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여기 윗부분을 살짝 열어줄 수 있는 벤틸레이션이 또 있는 부분도 아주 특이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스타기어 은근 세심하네. 저는 괜찮아 보였어요. 이런 디테일들이 앞에서 봤던 텐트들이 10만원 중후반대 가격의 텐트들이었다면 더 저렴한 오로라라는 이 텐트도 있었습니다. 10만원 초반대의 가격이고요. 무게는 좀 늘어나네요. 근데 이 무게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단을 보면은 앞에서 살펴봤던 원단들보다 좀 더 두껍고 가격대가 저렴한 원단을 사용을 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폴리에스터를 사용을 했네요. 하지만 높이는 제일 높네요. 이야 이 높이가 나온다고? 오. 그리고 저렴한 모델이다 보니까 앞에서 사용했던 뭐 YKK 지퍼나 그런 부자재들을 사용을 안 한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부분, 특이한 부분은 이 위쪽이 슬리브 방식이네요. 또 아까는 중간에 슬리브 방식이 있었잖아요. 슬리브 방식을 뭐, 야 이거는 위에다 놓고 이거는 중간에 놓고 이렇게 만들었나? 그리고 이너텐트는 플라이에 이너텐트를 걸어주는 방식이었고요. 앞에서 살펴봤던 그 디테일 사진들과 비교를 해보면 약간 저렴해 보이는 그런 디테일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특이했어요. 이너텐트를 걸어주는 방식들 그런 텐트들은 풋프린트를 이용을 해서 플라이만 설치를 해서 미니 쉘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끈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풋프린트가 없어도 그런 미니 쉘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아주 괜찮아 보였습니다. 네 이게 아스타기어의 텐트 라이너인데요. 진짜 종류가 생각보다 많죠. 앞에서 살펴봤던 모델들이 크레센트, UFO, 오로라, 그린 마운틴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뭔가 각 모델마다의 특징이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라인 구성한 것도 오 아스타기어 나름 그래도 신경 써서 라인을 구성을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뭔가 어디서 다 본 것들이에요. 네, 요거는 어디서 갖고 온 것 같고 요거는 어디서 갖고 온 것 같고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고 이 로고가 제일 아쉬웠어요. 너무 촌스러워. 너무 이상해. 이 로고만 없었어도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감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작은 마감? 그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제가 이 가운데 이 친구를 리뷰를 하고
몇 번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맨손으로 이렇게 포를 잡아 빼다가 잘 안 빠져가지고 살짝 미끄러졌는데 날카로운 부분, 구멍이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서 손바닥이 좀 까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막 진짜 아우 라인업 다양하고 가격도 착한 편이고 하지만 아쉬운 부분으로 촌스러운 로고와 브랜딩이 아직은 비주류 같다는 그런 생각이 아스타 기어에 대한 솔직한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설명을 읽다 보면은 아무리 번역이긴 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리 같은 데 올라와있는 상품 설명 읽어보시면 저랑 비슷한 생각 드실 겁니다. 아무튼 아스타 기어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길게 살펴보긴 했지만 이왕 살펴본 김에 제 눈에 띄었던 특이한 몇 개 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드 체이서라는 이 터널형 텐트가 있었는데요. 3계절용과 4계절용으로 해서 가격대도 20만원 초반대로 아주 괜찮았습니다. 20대 이하 리스타 나일론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무게도 1.8kg밖에 안 된다니까 오 되게 괜찮아 보였어요. 이거는 힐레베르그 터널형 텐트를 완전히 그대로 갖고 온 것 같죠. 근데 이 무게가 분명히 이것저것 포함하면 2kg 초반대까지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로고 때문에 사실 이거 장바구니에 담아두긴 했거든요. 근데 안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히든 마운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1.2kg밖에 안 되고 하이킹 포를 사용을 해야 되는 약간 경량 컨셉의 텐트입니다. 그래서 원단도 15데니아 리스타 나일로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가격도 14만원대로 아주 괜찮습니다. 근데 로고도 로고지만 이게 팩다운을 몇 개를 해줘야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거의 10개는 기본으로 해줘야 돼가지고 이렇게 팩다운을 많이 해주는 거는 저는 좀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신기하고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이 레인스톰이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너 텐트까지 풀로 구성을 하면은 17만원대고요. 이 위에 아우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만 사면은 12만원대입니다. 그리고 무게도 되게 가벼운 편입니다. 이게 예전에 지금은 단종되긴 했는데 MSR의 트윈 브라더스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죠. 이 사이즈가 트윈 브라더스보다는 트윈 시스터즈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억에 트윈 브라더스가 가격이 거의 한 60만원이 넘었던 걸 기억이 되는데 이 친구는 12만원입니다. 이야 가격이 거의 뭐 3분의 1 가격이잖아요. 그리고 또 트윈 브라더스는 무게가 2kg가 넘었던 걸 기억이 되는데 얘는 1.2kg. 풀 패키지는 17만원. 개인적으로 아 이거 진짜 로고만 지우는 방법 뭐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매력적이었지만 아직까지 잘 참고 있습니다. 아 아니야 이런 거 사두고 잘 안 쓸 것 같아.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우스 윈드라는 브랜드인데요. 이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랜드는 2019년에 시작된 브랜드고요. 뭐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됐죠. 근데 정말 놀랬던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안 만드는 캠핑 용품들이 없었습니다. 진짜 별거 다 만들고 있었어요. 전체적인 사진이나 느낌들도 되게 깔끔한 편이죠. 근데 뭐 사실 다 여기저기서 보던 아이템들이긴 해요. 아무튼 여기서 저는 이 텐트를 지금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바로 이 친구인데요. 카프리콘이라는 텐트입니다. 사실 가격이 39만원대, 30만원이 넘어가기는 해요. 하지만 리스트에 이 친구를 포함을 시킨 이유는 이 원단, 양면 실리콘 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게도 엄청 가볍죠. 뭐 당연히 하이킹 포를 사용을 하는 텐트이기 때문에 비자립 텐트이기 때문에 무게가 가벼운 건 너무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이 원단이 좀 특이해가지고 양면 실리콘 원단이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힐레베르그 원단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힐레베르그 원단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비싸겠죠. 그리고 약간 레고 같은 느낌. 네, 사실 이 텐트 실물이 지금 저기 도착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기 전이긴 한데요.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전해드릴 거니까 리뷰 영상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봐야지 뭔가 할 이야기들이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 15데니아 나일론 리스타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크기는 이런 형태이고요. TP 형태의 비자립 텐트입니다. 양면 실리콘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무게가 사실은 풋프린트 뺀 무게고요. 아 이건 리뷰 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세 가지 브라운, 그린, 블랙으로 세 가지 컬러를 출시를 하고 있었고요. 특징이라면 여기 보시면 이너 텐트 문은 메쉬로 이렇게 달려 있는데 뒷부분은 싱그롤 텐트입니다. 한 겹으로 되어 있죠.
뭐 결로 예상되긴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방수 지퍼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벤틸레이션은 위쪽에 두 개를 달아놨다고 합니다.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2인용이라고 하고는 있었지만 혼자 쓰기 딱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인용으로 해서 더 가볍게 나오면 아주 매력 있는 모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도 잠깐 살펴봤고요. 다음은 카일라스의 제니스라는 텐트입니다. 가격은 19만원대고요. 무게는 2kg 초반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이 원단은 20데니아 립스탑 나일론 원단으로 일반적인데 바닥이 75데니아 폴리에스터라서 바닥이 살짝 떨어지긴 하네요. 보통 이런 모양의 텐트들은 싱글월 텐트들이 많지만 이 친구는 더블월이라는 게 좀 특이한 부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뭐 전혀 특징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그런 텐트였고요. 이너 텐트는 이렇게 플라이에 걸어주는 방식인가 보네요. 근데 카일라스에서 텐트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니스가 속해 있는 이 라인업, 캠핑 텐트 라인업은 이거 말고도 더 있었는데 근데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약간 애매하다는 느낌? 네, 그렇게 저렴한 것도 아니고 약간 비싸게 느껴지는 것도 있었고요. 스펙도 매력적인 부분이 좀 없었고 전부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알파인 텐트가 있다던가 이런 돔 텐트가 있다던가 그리고 이야 이렇게 울트라 라이트 텐트라고 해서 큐벤 원단을 사용해서 이런 경량 텐트를 만든 부분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는 이런 부분은 되게 괜찮다는 느낌이 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패스. 자 다음은 비주류는 아니죠. 네 비주류는 아닌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네이처하이크의 클라우드 터널이라는 텐트입니다. 네이처하이크는 클라우드가 붙으면은 다 카피 모델인가 봐요. 힐레베르그 터널형 텐트의 모습이 보입니다. 무게는 2.6kg라고 표기하고 있었는데 뭔가 뺐다고는 이실직고 하고 있더라고요. 가격은 19만원대로 저렴한 편입니다. 원단이나 폴 같은 걸 보면은 클라우드 피크2 구형이랑 동일해 보입니다. 높이는 오 괜찮은데요? 오 제가 1탄에서 네이처하이크 오파로스2가 높이가 너무 낮아서 아쉽다고 했는데 친구는 여기 보시면 뒤쪽은 100이고 앞쪽은 높이가 115로 아주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녹색은 20데니아 원단을 사용을 했는데 오렌지 컬러는 20데니아가 아니라 210T 원단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렌지가 좀 더 무겁고 두꺼운 원단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대충 이런 느낌인데요. 진짜 힐레베르그랑 너무 비슷합니다. 이너 텐트를 플라이에 이런 식으로 걸어주는 방식이고요. 입구 위쪽에 이렇게 메쉬 창도 위치를 하고 있고요. 어우, 팩 15개, 가이란 6개. 역시 네이처하이크가 인심이 후하다. 무게만 살짝 가벼웠어도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다음은 댓글에서 이전 영상 댓글에서 4분 넘게가 이 모델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빼가지고 서운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잠깐 살펴봤는데 아이두젠? 자꾸 저는 아이젠이래요. 아이두젠의 미니멀 M1이라는 텐트입니다. 아이두젠은 팝업 텐트를 많이 만드는 브랜드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미니멀, 백패킹, 경량, 비박 뭐 약간 가벼운 느낌의 단어는 다 넣어서 이런 텐트를 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경량이고 백패킹이고 미니멀인가 스펙을 좀 봤는데요. 우선 모양은 허버허버 뭔가와 비슷한 모양으로 보입니다. 아 이게 이제는 평범한 모양이구나. 예, 약간 세월이 많이 지났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무게는 2.4kg로 살짝 무거운 편이지만 가격이 9.9만원. 야 가격 진짜 착하다. 그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나 봐요. 가성비 텐트라고. 하지만 원단은 가장 스펙이 낮습니다. 제일 하급 원단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탄과 2탄 통틀어서 가장 떨어지는 원단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솔직한 의견은 이 텐트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혼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은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예산을 조금만 올려도 훨씬 더 괜찮은 텐트들을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제일 가격 저렴하다고 사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 저렴한 텐트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인이 만약에 이거 사면 어때?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은 저는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다른 텐트를 사라고 조언을 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솔직한 심정이니까 이거 텐트 쓰시는 분들 저 너무 혼내지 마세요. 네.
이전 영상에서 잠시 소개를 해드렸던 코베야 몬타나라는 텐트가 여기 있었는데요. 몬타나 N이라는 모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잠깐 가져와 봤어요. 색이 바뀐 거 빼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해가지고 스펙만 우선 비교를 해봤는데요. 무게 좀 가벼워졌네요. 한 800g. 그리고 가격은 50%가 비싸졌습니다. 원단을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이전 모델보다 무게가 좀 더 가벼워진 것 같은데 뭐 이런 크기나 형태는 동일합니다. 근데 2kg 중반 무게가 절대 가벼운 무게가 아니죠. 무게 이만큼 줄이고 원단 좀 올렸다고 가격을 50%나 올린다. 역시 코베아는 제 예상을 절대 벗어나지는 않네요. 백패킹 텐트는. 그래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국내 브랜드 몇몇 브랜드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컨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정말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 같은 일개 유튜버도 이거는 이렇게 바꾸고 저거는 이렇게 바꾸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회사들, 이런 브랜드들은 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한국에서는 비싸게 팔아야지 더 잘 팔리고 이런 가성비 텐트들을 그렇게 수요도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를 이제는 다 중국에서 만드니까 그러면 중국 브랜드와 경쟁하기도 참 힘들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암튼 그래도 개인적인 막연한 바람 같은 게 있다면은 입문자분들한테 한국 브랜드에서는 이거 무조건이지 라는 그런 텐트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네, 솔직히. 또 중국 브랜드네요. 아락시라는 브랜드입니다. 먼저 피크라는 모델이 눈에 띄었는데요. 피크2, 피크1 해가지고 2인용, 1인용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펙을 보면은 무게 생각보다 가벼운 편이고요. 가격은 10만원 초중반대로 아주 괜찮은 편입니다. 다른 표기는 자세히는 없었지만 15데니아 리스타 나일론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특이한 부분은 피크2는 문을 위로 말아서 고정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와, 세상 촌스럽네요. 흉해. 피크1이 그나마 좀 특이했는데요. 1인용이라서 그런지 문은 한쪽만 있었고요. 그래서 뒤쪽이 이렇게 쭉 빠져있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어 있죠. 이너 텐트가 오각형인 부분이 좀 특이했습니다. 이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1인용 텐트에 공간을 더 만들어주는 부분일 테니까. 또 피크1은 블랙 컬러도 있네요. 다음으로 블랙 에디션인가요? 네. 하이드라는 모델과 헌터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하이드는 1인용 비자립 텐트였고요. 그래서 무게가 아주 가볍습니다. 1kg 무게이고요. 헌터는 2인용 2.4kg 무게였습니다. 가격도 착하네요. 원단은 플라이는 헌터가 좀 더 가벼운 편인데 바닥은 헌터가 좀 더 두꺼운 것 같습니다. 하이드도 역시 이너 텐트 모양이 오각형입니다. 여기 보시면 뒤쪽이 좀 더 이렇게 살짝 빠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또 이 옆에가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 이런 디테일도 되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12만원짜리 텐트가. 네. 헌터는 앞에서 살펴봤던 비슷한 모양의 텐트들과는 다르게 이너 텐트에 홀을 이렇게 교차로 해주는 방식이었고요. 은근 괜찮은데 하는 생각 드시죠?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이거는 좀 특이했고 이런 것도 있어 하는 모델들이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멀티 펑션 프로 텐트 이런 타프에다가 이너 텐트를 걸어주는 방식의 세트가 있었습니다. 무게도 되게 가벼운 편이고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이 가격이 타프와 이너 텐트 포함된 가격이더라고요. 타프만 사면은 8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다 오픈하면은 이런 모양이고요. 다 닫아주면은 이렇게 쏙 하고선 앞이 막히는 A형 텐트 모양으로 바뀌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타프 모양을 아예 그런 형태로 설계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지퍼는 없었습니다. 여기 지퍼도 달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로드송이라는 아주 귀엽고 재밌는 이름을 갖고 있던 이 텐트는 완전 경량을 위한 비자립 텐트였기 때문에 830g밖에 안 되고요. 가격도 10만원밖에 안 합니다. 원단은 15데니아 원단이었고 좀 특이했던 부분은 초록색은 20데니아더라고요. 딱 1인용 모델이죠. 특이하면서 괜찮은데요?
그죠? 근데 왜 더 들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아락시, 아 이것도 자꾸 아락시래, 아릭시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약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알리에서 아릭시로 검색을 해보면은 진짜 텐트가 많이 검색이 됐는데 지금은 검색도 거의 안 되고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텐트들도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알리에서 판매처에서 재고가 뭐 한 3, 4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 예측이지만 약간 괜찮다고 마냥 구매하기에는 좀 불안한 느낌? 이제 더 이상 안 하나?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뭐 알리에서 이런 가성비 텐트 구매하면은 AS 같은 거 받을 생각 안 해야 되기도 하지만 제품 자체는 뭐 나쁘진 않아 보였지만 추천하기에는 좀 조심스럽다, 부분이 제 솔직한 소감입니다. 근데 진짜 보다 보니까 나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자, 다음은 타프 텐트를 본 김에 제가 예전에 잠깐 봤던 건데 살짝만 보여드리면 와일드 C라는 브랜드, 중국 브랜드죠, 알리 브랜드 타프와 이너 텐트를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타프에다가 그냥 걸어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근데 특이했던 부분은 보통 이런 이너 텐트가 많은데 비비색 형태의 이런 이너 텐트도 있다는 부분이 좀 특이했습니다. 네, 뭐 세트로 사면은 뭐 10만원 중반, 10만원 초반대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을 거 같기는 해요. 그리고 모델명도 없는 그냥 캠핑 텐트래요. 이런 텐트도 있었습니다. 가격 역시 9.9만원, 무게 2.5kg. 그리고 원단들을 쭉 보면은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이너 텐트는 슬리브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나름 스커트도 있어요. 어디서 봤냐면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아이두젠 M1이랑 스펙이 거의 동일합니다. 가격도 9.9만원으로 비슷하네요. 그래서 제가 지인에게는 별로 추천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텐트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이두젠이 그렇게 싼 게 아니에요. 예, 이런 스펙의 텐트들은 보통 이런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인데요. 역시 그냥 넘어갈 텐트들이 몇 개 더 있어서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스태그라는 일본 브랜드죠. 저는 캡틴 스태그 하면은 그 황동 시에라 컵이 떠오르는데 이걸 도대체 왜 4만원이나 주고 살까? 라는 생각을 했던 그 브랜드입니다. 차라리 이런 양은 막걸리. 이게 간지지. 이게 더 감성 있지 않나요? 아무튼 나름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오토캠핑 제품들로. 근데 이런 백패킹 저렴한 컨셉의 텐트도 있더라고요. 백패킹 컨셉이라서 이름이 트래커였습니다. 무게는 2kg 초반에 가격은 16만원대에 사용한 원단들을 보면은 그냥 뭐 저렴한 컨셉의 텐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스펙이 앞에서 살펴봤던 아이두젠 M1 와일드시 이름도 없는 텐트와 동일한 스펙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사진을 깔끔하게 찍어놔서 뭐 있어 보이기는 하긴 하는데 근데 동일한 스펙에 이 가격대면은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근데 특이한 거는 녹색은 많이 더 저렴해요. 좀 인기 없는 것 같아 이거. 아무튼 이런 저렴한 텐트도 있더라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캡틴 스태그에 그래서 다른 텐트들이 더 있나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정말 종류가 다양하게 별의별 텐트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공식 스토어에서는 가격이 많이 비싸네요. 하지만 우리는 이 텐트를 사지 않을 거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스태그보다 저는 오히려 이 친구가 눈에 더 띄기는 했어요. 부엔 아미고라는 브랜드의 핸즈 다운이라는 텐트였는데요.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었는데 이 텐트는 OEM으로 제품을 만들던 공장에서 브랜드를 2000년도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출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무게도 이 정도면 뭐 그리고 가격이 정말 착하죠. 스펙은 앞에서 살펴봤던 저렴이 텐트들과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이너 텐트는 이런 슬리브 형태였고요. 그리고 나름 이런 메쉬 창도 있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는 했지만 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텐트도 있더라 정도로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가격대별로 다시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10만원 이하 텐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만원에서 15만원대 텐트들, 다음으로 16만원에서 20만원대 텐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가격대에서는 종류가 확 줄어드는데요. 1탄에서는 사실 요 가격대의 종류가 제일 많았는데 비주류에서는 요 가격대에는 종류가 확 줄어듭니다. 21만원에서 25만원 사이에는 이 DAC 모델이 딱 한 개 있습니다.
있었고요. 26에서 30만 원 사이에는 모델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그냥 갖고 온 건데 30만 원 초과에 두 가지 모델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역시 1탄과 마찬가지로 지금 제 기분에 따라서 제 취향대로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 취향이에요. 저는 여기 있는 텐트를 다 지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거 지우고요. 좀 고민된다. 얘도 지우고, 요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얘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얘는 살짝 애매한 느낌이 듭니다. 얘는 다 지우죠. 얘는 초보자분들한테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얘도 세모. 얘도 세모. 그리고 피크2. 저는 피크2보다는 피크1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 피크1은 좀 작게 느껴지기도 하니까 얘도 세모. 사실 좀 애매해요. 별로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땡기는 모델은 없고요. 오히려 여기에서는 좀 괜찮은 모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얘도 괜찮아 보이고, 얘도 괜찮아 보이고, 얘도 괜찮아 보이고, 얘도 괜찮아 보이고, 얘는 세모, 얘는 별로. 근데 얘가 왜 또 있지? 1인용이었고 2인용이었구나. 얘도 세모 주죠. 얘 지우고, 이것도 초보자분들은 별로 지우고, 얘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애매해요. 제가 안 써봐서 그런 것 같아요. 제대로 실물로 본 적도 없고 제대로 안 써봐서. 하지만 저 얘는 제일 궁금합니다. 사실 이번 영상에서 얘가 제일 궁금해요. 얘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얘 지우고 얘는 제가 리뷰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탄과 2탄 리스트를 전부 합쳐봤습니다. 총 23개 브랜드 68개 모델들인데요.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제 영상 쭉 1편부터 2편까지 지금 보신 분들은 감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거의 한 달 꼬박 이 컨텐츠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당분간 저는 보기도 싫어요.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그걸로 뿌듯함을 느낄 것 같고요. 재미삼아 몇 개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큰 의미는 없지만 대략적인 파악이 되더라고요. 어느 나라 브랜드가 30만원 이하 텐트들을 많이 만들고 있었나. 정말 재미삼아. 역시 중국 브랜드가 제일 많았습니다. 9개 브랜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미국 브랜드가 6개였고 한국 브랜드는 5개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이긴 하죠. 가성비 텐트를 만드는 브랜드는 아무래도 중국 브랜드가 제일 많았고, 미국은 시장이 크다 보니까 종류가 그만큼 다양할 테니 그래도 아직은 2등이더라고요. 한국은 중간 수준 정도? 유럽은 비싼 브랜드들이 많구나를 알 수가 있었고, 역시 일본도 30만원 이하의 저렴 텐트들은 별로 없구나 라는 부분을 요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상하는 거죠. 텐트 수로 보면은 차이가 확 나고 눈에 확 띄었는데요. 중국 브랜드들은 40개가 넘었고요. 숫자로 보면은 한국보다 미국이 종류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중국이 역시 압도적으로 숫자가 높죠. 그래서 아직까지 중국 브랜드들은 고가보다는 이렇게 가성비를 컨셉으로 한 텐트들이 많다를 알 수가 있었고요. 미국 브랜드들은 여기 보시면 MSR, 비가그네스, 니모 같은 브랜드들이 보이잖아요. 한국에서는 힐맨, ODC, 아이두젠 이런 브랜드들이 보이고요. 근데 이런 한국 브랜드들은 딱 가성비를 타겟팅으로 한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성비 제품들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미국 브랜드들, MSR, 비가그네스, 니모 이런 브랜드들은 사실 메인은 훨씬 더 비싸고 훨씬 더 고기능의 텐트들이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라인업을 구성을 할 때 저렴한 라인업을 그냥 한두 개 정도 끼워 넣는 형태이기 때문에 텐트 수로 보면은 그래서 한국이 미국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브랜드별로 텐트의 모델 숫자를 봐도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네이처하이크 11개 진짜 많습니다. 30만원이라는 그 제가 정했던 기준을 제외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그 외에는 한 개, 두 개, 많아봤자 세 개 정도라서 그냥 라인업 구성하면서 가성비 라인업을 구성을 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베아가 여기 갑자기 확 네 개라서 눈에 띄기는 했지만 사실 좀 애매해요. 가성비 모델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암튼 재미삼아 큰 의미는 없지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30만원 이하 백패킹 텐트들은 뭐가 있나 살펴봤습니다. 이번 편은 비주류 브랜드였는데요. 부디 앞에 영상까지 해서 이 두 편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텐트를 고르시는 눈이 생기셨기도. 사실 요즘 백패킹 텐트들 너무 비싸요. 웬만한 브랜드들은 기본이 50만원, 60만원 넘어가고요. 경량이라고 다이니마 원단 썼다고 하면 100만원이 넘어가니까 입문하시는 분들이 분명 부담이 컸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좋은 텐트, 조금 비싼 텐트를
사서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그냥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백패킹이 나한테 맞는지도 아직 모르고 한 번 두 번 했는데 아 백패킹은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백패킹이 나는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텐트 한 개로 절대 만족 못 하실 겁니다. 네, 이건 확실해요. 그래서 그냥 한번 30만원 이하의 이런 저렴한 텐트로 시작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세 개로 빠질지 말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 의견을 전하면서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 보다 보니까 30만원 이상 텐트들, 비싼 텐트들도 정리를 해달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이 영상이랑 이전 영상 조회수 더 잘 나오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